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의 비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소망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향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중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악한 영으로 매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다 쫓김받고 다 묶여 무적행으로 떠나가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비전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또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중보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사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녀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며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병들게 하며 자녀들을 형통케 하지 못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을 꾸짖을 때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아버지여 선포할 때 그 즉시 모든 질병과 악함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쫓김받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며 영향력 있지 못하게 아버지 막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과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너희는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리 여기실 자를 공의리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높임을 내가 찬양하오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그 즉시 사라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학업에 열중하는 자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는 자들 또 고통으로 인하여 가정에 있는 아이들 아버지와 슬픔으로 인하여 있는 모든 자들을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돌이켜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와 중보자들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하사 모든 자녀들이 자유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치유의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들에게서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들아 가난의 영들아 음란한 것들아 또 게임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병들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성장이 있을 때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으로 칭찬하시고 또 아버지여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질병에서 아버지여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학업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요인들과 또 환경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완전하게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 증상으로 인하여 결벽증과 강박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그 고통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있는 어둠의 영들과 질병들과 모든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서 어머니들에게서 그 가정에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자녀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울증병들은 떠나가. 우울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조현 증상과 환청과 환실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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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혹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하사 이제는 아버지의 양육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으로 복으로 함께할 때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학업으로 인한 지친 스트레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통하여서 상처입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아이 가 이곳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조현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강박증과 또 여러 모든 결백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은 벌써 떠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유일하게 치유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이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궁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모든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각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외로움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능히 이기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아버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소멸될지어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아,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멸망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는 묶임받고 이제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는 완전히 결박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자녀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괴롭게 하는 너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묶임 받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그 생각에서 다 나오고 그 마음의 상처의 기억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아픔의 기억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상기시키며 기억나게 하는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신 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육적인 부모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알고 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부모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픈 관계가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사 자녀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와 주의 말씀에 힘입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으로 양육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그 즉시 돌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자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죄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지금 즉시 자녀들에게서 나올 것을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묶임받고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가정에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거룩한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뿌려지고 임할지어다. 그들의 자녀들의 생각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중독 증상이 있고 컴퓨터와 게임과 음란한 것과 폭력과 여러 모든 중독 증상과 상처와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마음의 생각에 임할지어다. 그의 상처에 임할지어다. 그의 기억에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지고 뿌려지고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와 친구들로 인하여 관계에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자녀들과 또 그의 가족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용서할 때 용서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어둠의 영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묶임받고 무저갱으로 소멸될지어다.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자녀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축사할 때그 즉시 축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임하고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과 자녀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그 즉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상처의 환경과 관계의 모든 곳 가운데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관계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태워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주의 놀라우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 찬양하며 더 섬기며 더 다음 세대로서 예배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재능과 모략과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어릴 적부터 준비되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녀들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모든 자녀들은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고통에서 일어나고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고 모든 상처에서 일어나고 모든 결핍에서 일어나고 모든 중독에서 일어나고 모든 음란한 것에서 일어나고 모든 폭력에서 일어나고 모든 아버지의 상처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빛이 비침에 이 어둠의 역사 상처 들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빛의 사명자로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기름 부어 주시고 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에게 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더 충만하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은 주의 주신 모든 소망과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세대로 군대로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들을 향하여 날마다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더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에 힘입어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모든 곳에 현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세대에게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님 더 부어주시하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육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하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하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키고 이제 선교를 완성하는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완전히 결박되어서 완전히 묶임 받아서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하사 늘 그 말씀과 성령과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하사 24시간 365일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녀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 생각의 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까지도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묶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서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하사 주 안에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학업에 다시 아버지 정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하사 요셉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그리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높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종 꾸임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보다 아버지여 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그 신령한 약속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먹고 읽으며 양육되어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말 말씀을 선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지혜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명철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담대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보호될지어다.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지키는 모든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 아이들을 수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보호하심 가운데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건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순전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의 충만한 공급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섬기게 하시고 그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승리하셨음을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이제 누리며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자녀들의 아버지 되시고 이 자녀들의 주관자 되시며 이 자녀들의 보호자 되시고 이 주관자, 이 보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보호와 이 주관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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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옵소서.